후보 등록으로 본격화된 총선 경쟁. 오늘은 김제 부안에 출마한 4명의 후보를 만나봅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전주 MBC가 오늘부터 도내 10개 선거구 후보자 토론 방송을 시작합니다. 주간 포커스, 오늘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우리 사회와 지자체의 나아갈 바를 진단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총선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또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김제 부안 선거구입니다. 4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과 이에 도전하는 3명의 후보들을 박찬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김효성 새누리당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며 자신이 당선되면 부안 김제의 발전을 위해 새만금 내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구가 김제가 8만 9천, 부안이 5만 6천뿐이 안 됩니다. 인구를 새만금을 완전히 김제 부안 벨트로 한때 묶어서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인 기초연금 내실화, 새만금 내부 개발 조기 완성, 2023년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 등을 공약하고 자신을 힘 있는 4선 의원을 만들어 달라고 역설했습니다. 힘 있는 의원이 돼야지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지역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애 국민의당 후보는 지역의 변화와 새 인물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다며 새만금 조기 개발과 산업단지 기업 유치, 농업 직불금 인상 등의 공약을 앞세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직불제 부분을 개선하고 싶고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식시켜서 농민이 혜택이 아니라 권리를 찾는. 정의당 대변인 출신인 강상구 후보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로 서민 행복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최저임금 만 원 인상,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가 확실히 크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김제 부안 두 지역의 공통 화두는 역시 새만금 개발. 각 후보들 역시 새만금을 제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이번 20대 전북 총선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후보에 투표하는 소지역주의가 당락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북은 선거구가 한 곳이 줄면서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에서 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돼 투표 과정에 소지역주의 성향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도농 통합형 4개 선거구는 후보의 출신지 유권자 수와 투표율이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주 MBC는 전주방송 또 전북도민일보와 함께 오늘부터 사흘간 전북 지역 10개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첫날인 오늘 전주 지역 갑, 을, 병 3개 선거구의 후보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을 알아보고 내일은 익산 갑과 을 또 군산, 모레는 나머지 4개 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총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전화 면접조사로 이루어지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지난 25일 밤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47건을 적발해 63명을 수사 중이며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3분의 1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고 금품이나 향응 제공, 또 사전선거운동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해 총력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선거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주문화방송은 오늘부터 후보자 토론 방송을 개최합니다. 도내 10개 전 선거구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론회를 진행해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보도에 이종유 기자입니다. 전주문화방송이 주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토론회. 오늘부터 2주간 도내 10개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를 차례로 진행합니다. 첫날 전주 병선거구의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후보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성진 후보가 참석해 치열한 정책 대결과 상호 검증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29일엔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선거구, 30일 남원 손창 임실, 31일 익산갑, 4월 1일 전주갑, 4일엔 전주을, 5일 정읍고창, 6일 군산, 7일 김제부안, 8일 익산 선거구의 토론회가 진행되며 11일엔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토론은 후보자의 기조 발언에 이어 핵심 공약 상호 토론과 주도권 토론, 공통 질문, 유권자들의 질문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후보자 상호 간의 질문과 답변, 반론과 재반론 기회를 통해 토론의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구별 쟁점을 드러내고 유권자들이 후보 간 정책 차이와 핵심 의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 방송에는 첨단 고화질 촬영 장비를 동원해 토론회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추고 후보들의 표정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토론회는 해당 날짜 오전 9시 45분부터 11시까지 70여 분간 본회 저녁에 생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종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최근 들어 잔학스러운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어린이에게 어쩌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천륜마저도 무시한 아동학대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들을 찾아 나섰고, 우리 전라북도 역시 과거 예방접종까지도 확인하는 등 추적에 나섰지만, 또 어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날까 매우 두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는 지난주 아동학대 현실과 정책적 대응이라는 포럼을 개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민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동학대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가정에는 친권이라는 핵우산이 드리워져 있어 피해 아동의 발견이나 조사에 한계가 많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이 드러나도 개입할 수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국에 고작 55개소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피해 아동을 수용할 만한 시설도 부족하다 보니 최근에 숨진 원영군처럼 학대 현장이었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70%나 되고 있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평균 10%나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신고를 기피하거나 신고자 보호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전북은 피해 아동 발견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이처럼 현장에서 아동 보호 업무를 수행해야 할 전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처럼 시작된 정부나 지자체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이 일회성이나 면피성 시책에 머무르지 않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노력이 모아지기를 촉구합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어제 오후 10시쯤 전주의 한 장갑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680여 제곱미터의 공장 창고 한동과 이 안에 쌓여있던 장갑 약 70만 켤레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솟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과 호텔 건설 등을 위해 2012년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협약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주시민회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협약서와 부침 서류 일부는 공개해야 하고 롯데 측의 투자 사업 계획과 공사비 산출 내역 등은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주시는 2012년 협약 체결 후 협약서 공개 요구를 묵살해왔고 정부 공개 청구에도 응하지 않아왔습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벼랑 끝에 몰린 전주 KCC가 반전을 노렸습니다. 전주 KCC는 기사회생하며 승부를 6차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KCC는 어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 5차전에서 역전의 역전을 반복하며 고양 오리온을 94대 88로 눌렀습니다. 2승 3패를 기록한 전주 KCC는 내일 고양에서 열리는 6차전 등 나머지 두 경기를 모두 이겨 정상에 오른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광주 소식입니다. 굴비산지로 유명한 영광 칠산 바다에 영광대교와 칠산타워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전국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영광 백수해안도로에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광주 MBC 이계상 기자입니다. 검푸른 칠산 바다에 겹겹이 포개진 섬들 위로 붉은 해가 떠오릅니다. 하늘로 치솟은 두 개의 주탑과 단단히 고정된 케이블들이 웅장함을 더합니다. 백제불교의 첫 도래지 근처에 새로 건설된 영광대교의 주탑 높이는 불교의 108번뇌를 상징하는 108m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겐 특별한 볼거리입니다. 금암까지 이제 연결이 되니까 언제라도 구경하고 전시관도 볼 수 있고 그런 점이 이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점이 좋아질 것 같아요. 대로가 개통되면서 영광 백수에서 홍농까지 차로 30여 분 걸리던 길이 2, 3분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국도 77호선을 이용해서 법성포나 백수 해안도를 찾아온 관광객들은 6km 이상을 돌아서 다니지 않고 바다 위를 가로질러서 왕복하게 된 것입니다. 영광 염산면 향화도 항에는 전남에서 가장 높은 111m 높이의 칠산타워가 세워졌습니다. 서해 앞바다의 비경과 낙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칠산타워와 연계한 우리 관광벨트 형성되면서 또한 영광대교만큼 우리 그 새로운 랜드마크가 형성됨으로써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4년 후에 무한해제면을 잇는 칠산대교까지 준공되면 칠산타워에서 영광대교를 잇는 해안도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품 노을 관광지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학교폭력과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CCTV가 확대되고 성능 개선도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저화질 CCTV 1,849대를 고화질로 교체하고 166대를 신규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문을 연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그동안 범인 검거 60건을 비롯해 경찰 출동 297건 등 모두 6,400여 건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도로나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상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도로나 하천공사가 원인이 된 주거 이전비는 가옥 소유자의 경우 850여만 원으로 또 세입자의 경우는 1,700여만 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2.2% 인상됐습니다. 또한 이사비는 9.8%, 분뇨 보상비는 3% 각각 오른 가운데 영농 손실액은 통계청의 2015년 조사 자료에 따라 다음 달 산정됩니다.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응급안전알림 장비가 일제 점검됩니다. 완주군은 응급안전알림 설비를 설치한 1,350가구에 대한 소방서 등록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와 가스 감지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 또 119 센터와의 연결 상태를 점검합니다. 지난해 완주군에서는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로 총 191건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7명의 노인이 위급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전주역 방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백제교 사거리 모습과 함께 보이고 있는데요. 월요일 출근길인 만큼 일찍부터 평소 이 시각보다는 교통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또 타지에서 주말을 보내고 한 주 출근하는 분들이 많은 시간대죠. 그만큼 전주역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차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완주군이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주민들의 녹색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명상숲을 조성합니다. 또 장수군은 과수체험을 즐길 수 있는 나무를 오늘부터 분양합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이 삼례 동초등학교와 고산중학교를 올해 명상숲 조성 대상학교로 선정하고 1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숲을 조성합니다. 명상숲 조성 사업은 학생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학습 공간과 녹색 쉼터를 제공해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유휴 공간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벤치와 파고라 시설을 설치합니다. 대상 학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명상숲을 조성해서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익산시는 기독 삼회원과 KT 위즈 프로야구단, 익산시 펜싱팀 등 7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결연기관들은 예술과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시설 아동들에게 제공하고 자원봉사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협조하게 됩니다. 민, 관, 군의 협력으로 시설 아동들의 정서적 힐링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 지역 자원봉사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창 베리엔 바이오식품연구소가 복분자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삼과 혼합한 음료 제조 기술을 고창 홍삼베리 영농조합법인에 이전했습니다. 복분자 홍삼 혼합 음료는 혈압조절과 혈중 지질 개선 기능을 강화시킨 제품으로 기술을 이전받은 홍삼베리 영농조합법인은 혼합 음료 제조 기술에 대한 권리를 앞으로 3년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장수군이 도시민들에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부터 별에는 마을과 장계 풍물동 정부와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과나무를 분양합니다. 분양 품종은 홍로와 후지, 한이 등 3개 품종으로 가격은 한 그루당 10만 원이며 분양자들은 사과꽃 속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고 가을철 수확기에는 최소 30kg의 사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완주 삼례 딸기축제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어제는 저렴한 가격에 딸기를 살 수 있는 즉석 경매와 딸기 빨리 먹기, 안대를 끼고 딸기 먹여주기 등 각종 이벤트와 딸기 수확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26일 오후 2시쯤 67살 강모 씨가 축제장에서 나눠주는 떡을 먹다 목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계약이 해지된 후 표류 중인 익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공정률 30%에서 공사가 중단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 당시 시공사의 기술력과 성능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와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설치 방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주시가 장애 유형별 욕구 조사를 토대로 장애인 복지 10대 중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우선 어울림센터 건립과 장애인 이동권 확충,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등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기 발달장애인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감수성이 높은 복지 플래너를 배치하며 탈시설 전환 지원센터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음주 단속이 소주 한두 잔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소주 한두 잔 수준인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개정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음주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높인 뒤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전주 시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32회 전북연극제가 모레부터 닷새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익산, 군산에서 개최됩니다. 전북도립국악원은 31일 고창문화의 전당에서 여류시인 매창의 삶을 그린 창작창극을 선보입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의 기획연주회가 오는 31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2016 전북 보도사진전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전주 출신인 뮤지컬 배우 정영준 씨가 다음 달 1일부터 4일간 덕진예술회관에서 모노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전주시가 내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3D 프린팅 한중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내일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토크 콘서트 다담을 진행합니다. 제4회 정읍시 재능 나눔 축제가 다음 달 2일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제15회 대한민국 서당 문화 한마당 대회가 다음 달 2일과 3일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웃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토요박물관 나들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9도, 완주 20도 등 16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기온이 5도 안팎으로 올라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으며 일교차는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으며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